항상 우상향 할 수 있기 때문에 50 나왔을 때 그때 2차까지 정리해 나가시게 나가시고 그 전까지 하신다고 하면 1차 두 과목과 중개사법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5개 시험 과목 중에 중개사법만 90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민법에서 중개사법은 하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면 90 나오십니다. 그게 돼 있으신 상태라고 하면 2차 나머지 과목도 쉽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데 중개사법이 80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가끔 예 그래서 1차를 일단 집중해 나가시고 1차에 한 일주일 중에 4일 정도 배정하시고 8일을 중개사법 배정하시면서 나머지는 올림픽 정신으로 공법을 들으시면 됩니다. 공법은 올림픽 정신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찾아가가지고 어떤 질문이 틀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지엽적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버리시더라도 자주 출제되는 것 그런 것들은 꼭 한번 담당 교수님께 여쭤봐서 그것만큼은 체크하고 진도 끌어가시는 게 민법과 학계론에서 좋은 점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올해는 학계론이 쉽게 나옵니다. 학계론 쉽게 나올 때가 1차 가장 많이 통과되는 해입니다. 민법은 어렵게 나오건 민법 쉽게 나오건 어렵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1차 합격이 좀 소홀하실 겁니다. 대신 학계론을 좀 기본적으로 잘 해놓으신다고 하면 좀 소홀하게 점수 나와서 민법이 과락만 변할 정도면 아마 학계론에서 80 가까운 점 나오면 1차 통과하는 게 가능합니다. 쉽게 나온 해에는 계산 문제도 쉽습니다. 아예 많이 안 나오든지. 그래서 아마 그게 좀 1차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2차는 중개사법은 꾸준하게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쉽게 나옵니다. 민법은. 민법이 60, 70 나오는 게 어렵지 50은 쉽게 나옵니다.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49페이지에 결합 건축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재단 거리가 100m 이내 100m 줄만 쳐놓습니다. 두 개 대지 모두가 동일한 구역에 속해 그냥 100m만 봐주십시오. 100m 이내 있는 곳으로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가로 속에 결합 건축 할 수 있다. 결합 건축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끔 만화 영화 보시다 보면 로봇 몇 개가 결합해서 큰 규모의 건물로 바뀌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결합 건축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결합 건축 가능한 구역으로서 1번 상업지역, 2번 역세권 개발구역,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철도공사에서는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역 반대편에는 전자랜드라는 곳이 있고 그 역세권 주변에 많은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건물을 아예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적률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역 전면부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예 용적률을 빌려와서 좀 더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하는 것이 결합 건축이 되게 됩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적용되는 용적률이 500%인 두 개 땅에 용적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곳에 몰아주게 되면 용적률 1000 적용해서 원래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상황이었다면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결합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협정에서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 없습니다. 용적률에 관한 특례는 어디에만? 결합 건축 시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결합 양가로 2번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에 결합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1번 차지였죠. 결합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가 신청하는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협정서 첨부하여야 한다. 얘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고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과 특별 건축 구역 그리고 건축 협정 결합 건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결합 건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상업 지역 안에 100m 이내 두 개 대지에 걸쳐 용적률을 함께 적용하는 결합하는 것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두 개 대지에 걸친 간격이 100m 이내일 때 하나의 대지의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용적률을 남의 땅에 이전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해야만 결합 건축이라는 것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에 원래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데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그냥 건물 건축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만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하는데 10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합건축 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개 대지 소유자 전원 동의 합의하고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 결합건축할 수 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결합건축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는데 1번, 2번 필요 없습니다. 3번을 반놓습니다. 두 번째 집 보시게 되면 결합 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협정 체결 유지 기간부터 30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차시였죠. 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주저놓습니다. 결합 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전원 동의 주저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부터 신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건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두 개 대지 소유자가 전원 동의하고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폐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결합건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협정 유지 기간인 30년이 지난 때 결합건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지상권과 관련된 제한물권 공부하셨을 때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이용되는 곳의 용적률을 이 땅이 빌려 결합건축했다고 하면 이것도 빌린다는 개념이고 그 목적이 건축물 건축이라고 하면 지상권과 관련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재단 존속기간 30년 지난 때만 폐지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시고 전원 합의하여 폐지하게 되었을 때 여기 10층짜리 건물은 원래 상태인 5층짜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10개 층 중에 5개 층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저 철거하고자 하는 때는 허가권자인 시군 구청장에게 철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고자 한다면 그냥 철거한다, 신고하고 철거한다. 신고하고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건축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하고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건축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 지나야 되고 전원 동의하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폐지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건축협정과 관련된 특례 적용 폐지와 관련된 기간은 착공 신고 한때부터 20년입니다.
그때는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결합건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최소 유지기간이 30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30년 지난 때 폐지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체결하거나 폐지할 때 전원 동의입니다. 반면에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체결하는 때는 전원 동의지만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받고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잡아놓으시는 게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결합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다루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내기도 좀 애매합니다. 대신 다음에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저 페이지와 관련된 기간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건축협정과 종합문제로 출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서 정리해 놓습니다. 다음 장 보시게 되면 건축위원회 제도인데 얘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제일 나으시고 456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얘는 1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번 시험 나왔을 때 우리 456페이지 양가로 2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된 박스 속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다른 파트를 시험에 내게 될 텐데 그에 관한 사항만 잠깐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소송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지금 3년 넘게 교수 계시거든요.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3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분쟁을 법원 판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의 타협을 유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마련하는 것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판사가 분쟁 해결한다, 판사 아닌 자가 해결한다, 판사 아닌 자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 당사자의 타협, 화해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 화해는 우리가 민법 채권 강론편의 전형 계약의 한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해는 그 당사자가 대등 관계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 조정 대상 아니고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때만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이제 정리해 나가시는데 우리 양가로 2번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 조정 및 재정 조정 추천하시고 재정 추천했습니다. 위에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둔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된 관할에 관한 사항을 살피시는데 얘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고 시도, 시군구 단위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방에는 없고 중앙에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분쟁을 조정하거나 재정하게 되는데 1번 건축관계자, 건축주 등을 말합니다. 인근주민 사이의 분쟁, 사인과 사인이죠. 그리고 2번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모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허가권자와 건축주 사이의 분쟁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한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예, 틀립니다. 허가권자는 국가행정청이고 이들은 국민, 민간입니다.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분쟁 해결하는 것이지 분쟁 조정
전문위원회에서 조정 재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막말로 허가나 승인이나 신고 등에 대한 분쟁을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이 말 나와도 틀립니다. 저 허가란 말에는 행정청과 국민 사이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승인이나 말에도 행정청과 국민 사이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조정 재정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에서는 조정에 관한 업무와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 정확한 의미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소송하게 되었을 때 삼심제라는 것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분쟁을 화해 방식으로 합의시키는 데에도 1차 그리고 2차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천천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과 재정에 있어서는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에 관한 사항들만 한번 살펴보시고 마무리 졌습니다. 많이 해봤자 도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3번 아니 2번 보시게 되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 이내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 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빼버리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나중에 주택법 공부하시게 되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시, 군, 구에 만들어지게 되면 구성위원수는 무조건 10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져 있으면 10명 아닙니다. 그래서 시, 군, 구에 만들어지는 위원회 구성원은 몇 명이다? 10명이고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지면 10명 아닌 것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5명 위원으로 구성되고 시, 군, 구에 만들어지면 무조건 10명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번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라는 것 각각 보실 수 있는데 조정은 3명, 재정은 5명으로 각각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는 특정 분쟁에 대해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구성원이 가부 동수라고 하면 판단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1차 분쟁 해결 방법인 조정에 있어서는 3명으로 조정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는 5명으로 그래서 우리 가끔 TV에서 재판 관련 드라마 보시게 되면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경우 있으면 걔를 단독심이라고 3명이 재판하게 되면 그것을 합의부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은 없습니다. 7은 범죄자들이 자기를 위한 숫자라 생각합니다. 7은 행운의 7이거든요. 그래서 형벌을 좀 감면 받거나 무죄 방면되지 않을까 그런 헛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7명이 뭐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은 3명이, 재정은 5명이 처리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번 보게 되면 조정 및 재정 절차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60일 동그라미, 120일 동그라미. 그래서 1차 분쟁 해결 방법인 조정에는 60일 내 조정 완료하고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곱하기 하시면 120일 내 절차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예입니다. 앞으로 시험에 문제 나오게 되면 다수의 신문도 구성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조정기간은 60일이고 재정기간은 120일이다. 그것 잡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7번 찾으셨죠? 다음 페이지에 7번 찾으셨죠?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은
비공개 재판입니까? 공개 재판입니까? 공개 재판이 헌법 정신에 맞는 재판 방법인데 여기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제정하게 되면 통상 재판과 달리 비공개한다라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이 하자 발생해서 건축주와 분양받은 자 분들 사이에 분쟁 발생되고 이게 공개되게 되면 건물의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조정, 재정 절차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비공개한다 그런 개념으로 잡아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상의 공개 재판과 다른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눈에 한번 익혀주십니다. 그리고 제4절 건축민원전문위원회입니다. 찾으셨죠? 얘는 진짜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재미로 하나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양가 1번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민원 찾으셨죠? 그리고 가로소개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한다. 처분 완료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지도에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시군구청장에 설치하는 기초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스에 관한 내용은 그냥 천천히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장과 관련된 건축 행위 시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하수 정화 시설이든 오염물 처리 시설 등을 건축 허가에 대한 부대 조건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부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상적인데 이번에 공장을 만들면서 한가를 만들기 위한 한가 공장이나 또는 도자기 만드는 공장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비금속 제조 공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가 공장의 경우에도 타이틀은 공장이지만 그 배출량은 일반 가정집과 똑같은데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얘도 공장이라고 1억 5억 드는 오염 배출 방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고 법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게 과도한 법 집행이 아닌지 한번 알아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공장에 대한 정식 건축 허가 신청 전에 건축 허가 처분하기 전에 부대 조건이 과연 법 집행상 타당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을 뭐라 한다? 질의 민원이라 표현하고 그 질의 민원을 심의하는 기구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건축허가처분에 대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처분 전에 민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는 허가처분에 대해 따지는 것이다. 허가처분 전 상태입니다. 허가처분 전 상태에 대해 과도한 법집행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기능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게 이해되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시험에 나오고 딱 하나입니다. 옆에 페이지에 4번 질의민원 처리기간 처리 절차 하셨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 신청 받으면 질의민원 받으면 15일 내 심의 절차 마치고 15일 동그라놓습니다. 한 줄 밑에 위원회 의결로 15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공법에 가장 빈번히 나오는 것이 2년 아니면 30일입니다. 공법에서는 2년 아니면 30일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데 얘는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파트를 넘기시게 된다고 하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질의민원 대상이 허가처분 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얘는 국토교통부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뭐만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만. 시도, 시군구, 지방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존재한다. 그걸 458페이지 넘길 때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게 되면 심의기간, 처리기간은 15일. 15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으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보칙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기시면 462페이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3번
이행강제금 별표 3개 놓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작년에 진짜 중요한 개정이 있었는데 29회 때 기출문제 한번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을 연속해서 시험 문제 못 만들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연속해서 시험 문제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건너뛴 작년 개정사항들을 위해 올해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법의 다양한 규정에 따라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그 적법한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위법한 건축물인데, 그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제재로서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허가를 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 허가 편의 절차 파트의 허가 편에서 필수적 건축과 취소에는 2, 3은 6이었습니다. 건축 허가 후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은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을 때, 법정 기한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때, 착공 신고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상실하고 6개월 경과토록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하야 합니까?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필수적 건축과 취소 사유는 2, 3, 6입니다. 그것 빼 나머지 법령 위반 시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이웃 건물이 집안 잘못 건드려서 무너질 상황이라고 하면 공사 계속하게 하겠습니까? 공사 중지 명령해야 되겠습니까? 공사 중지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옥탑방을 만들게 되면 심한 바람 불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간판만 날아가지, 외국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 불면 건물이 수백 킬로 밖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허가받지 않고 옥탑방을 한번 만들었다고 하면 바람 불었을 때 날아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철거하라 지정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영업 장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학원 만들고자 한다면 학원 설립 인가나 학원 설립 신고란 절차를 거치는데, 학원에 대한 인허가는 시군구청장이 하겠습니까? 교육청장이 하겠습니까? 교육청장이 하고, 그자에게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이니 영업 허가 내주지 마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이행강제금은 철거 등의 시정명령에 응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없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되게 됩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1차 제재이다, 2차 제재이다. 2차 제재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 대놓고 한다고 하면 드립니다.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 그래서 462페이지 잠깐 살펴보시면 동그란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 대지도 포함됩니다.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얘가 시정 명령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시정 명령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차 제재에는 이행 강제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잡아 놓습니다. 바로 3번 이행 강제금 찾았습니다. 여기 이행 강제금이
50년 만에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50년 만에 개정된 이행강정과 관련된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선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지정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찾으셨죠. 허가권자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한 줄 밑에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한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봐주십니다. 463페이지 박스 보시니 1번 건폐율, 용적률 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말만 주었습니다. 기억 리언티그 리얼 얘는 2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초과 시에 100% 부과하고 허가 용적률 초과 시에 90% 부과하고 허가 위반 시에 100% 부과한다. 얘는 2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절대 볼 일 없습니다. 아마 10년 동안 계속 공부한다고 하면 10년 뒤에는 볼 수 있습니다. 얘는 29회 때 기출문제로서 더 이상 나올 일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얘를 기억해 놓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위반 면적의 시가 표준액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공법상 가격은 항상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지가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일이겠지만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대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딱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방법은 원초로 현금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는 사달라는 청구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대인자가 매수 청구하면 걔는 매수 청구가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수용 청구이고 그 수용 가격은 시가의 절반입니다. 시가가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밖에 보상 안 하는 게 특징인데 그 가격은 공시법에 정해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때 하나 시가 감정평가에 안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었을 때 원형지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원형지는 개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땅을 말하는데 얘를 공급하게 되면 그때도 시가가 아닙니다. 그때는 원형지 개발자와 도시개발사업자 사이에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기반 설치 비용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해서 가격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시가란 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시가 표준액. 이 시가 표준액은 세금 산정과 관련된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저 세 군데 빼고는 보통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나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시지가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가 표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번 이행강제금의 가중 찾으셨죠. 여기 이행강제금은 법 집행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상습범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저 가중 감경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00분의 100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임대 등의 영리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2번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경우 허가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경우라면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의 세대수 다가구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로서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그리고 4번입니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법령 위반한 경우 얘는 상습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구분하게 되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징역 1000년, 2000년 없습니다. 영미법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이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가장 중한 형에 2분의 1 부과시키는 게 우리 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고 2019년도쯤에 예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법은 가중하게 되면 중한형별에 얼마?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다 보면 벌칙, 중개사에 대한 벌칙 공부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 100% 가중했습니까? 절반만 가중했습니까? 절반만 가중했는데 대한민국의 그 많은 법령 체계 중에 얘만 유독 대한민국에는 한 2000개 법이 있습니다. 그 2000개 법 중에 얘만 유독 이행 강제금을 절반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100 그래서 2배 가중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개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절반만 가중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2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행 강제금이 500만 원이었다면 종전에는 750 부과하던 것이 이제는 1000만 원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가중과 관련된 사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바로 불법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가중 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 가중 규정은 작년에 50% 가중 50%에서 100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50% 가중한다고 하면 그 50과 얘 50은 눈에 딱 매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 50% 초과했다고 하면 그때는 가중 사유이고 원래는 50% 가중하던 것이 이번 정권에서 100% 가중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라는 것만 좀 파악해 놓습니다. 하여튼 이번 정권은 헌법과 무관한 법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예 이 정권도 한 30년 된 헌법을 바꾸는 시도를 정권 초기에 했으면 아마 공수처 만들면서 논란 없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역대 대통령 중에 85% 넘는 지지율 보인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초기에 헌법 개정 안 해가지고 개헌 안 해서 지금도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얘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아주 중요한 법 개정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한 2천여 법률 중에 얘만 100분의 100입니다. 나머지는 다 50% 가중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를 증가시킨 것으로서 몇 세대? 5세대 5가구 이상 늘렸다고 하면 얘도 50% 가중해서 5자를 차용한 개념입니다. 다만 50세대 늘렸다고 하면 걔는 아파트단지 새로 하나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가구 5세도 늘렸을 때 가중 사유라는 것을 하나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에 이행 강제금 감경 차시였죠. 연면적 60. 공동택의 효는 세대 면적 60. 60제곱미터 동그라미 없습니다.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그래서 연면적부터 주거용 건축물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한줄 밑에 금액의 2분의 1,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박스의 1번부터 5번까지는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여기 감경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이라면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만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2018년까지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행 강제금을 절반 감경해 주던 것이 60제곱미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정은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완화된 것이다. 강화된 것입니다. 종전의 서민을 85제곱미터를 판단하다가 이번 정권에서 연면적 60으로 서민의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고 얘가 2018년, 2019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거의 50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민은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이용하는 서민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로 판단했다가 이번 정권에서 60으로 개정했습니다. 대신 요즘 쓸 돈 많죠.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복지에도 돈 써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법령 개정을 통해 이행 강제금이라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행 강제금과 관련되어서는 국가에서 미리 예산으로 계획할 수 있다. 법 위반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끔 연말에 나라의 세금 부족하다면 교통경찰들이 열심히 단속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아 올해도 쓰다 쓰다 돈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을 85에서 60으로 개정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경 사유와 관련되어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법령 위반 행위 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빌라 만들어지는 것 자주 보셨죠. 빌라 건축주가 불법 행위 저지르고 일반인에게 분양해버리면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된 것이죠. 현재 소유자가 직접 불법 행위 저지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가중 대상이다, 감경 대상이다. 얘는 감경 대상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가중 대상에도 단서에는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 463페이지 양가요 3번 이행 강제금 가중 차시였죠. 거기에서 두 줄 밑에 보시면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걸 확인하시면서 얘는 가중 사유 아니고 오직 뭐만? 감경 사유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빌라 분양받은 분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감경하는 것이지 가중 대상 아니다. 그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개정된 이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출제될 시험거리입니다.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십시오. 얘는 50년 만에 60년 가까운 세월 만에 바뀐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행 강제금이 지금까지 계속 시험에 나왔던 이유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보고 건축법은 마무리하실 겁니다. 양가로 5번 부과 방법 찾으셨죠. 1번, 2번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부과 횟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허가권자는 최초 지정 명령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지정 명령 이행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사부재리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란 한 번 처벌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소송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법률 위반 행위가 1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은 20번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한 번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 파악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1월 1일 날 건축법을 위반해서 옥탑방을 만들었는데 시장님이 그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지정명령을 1월 1일 날 내리게 됩니다. 지정명령에 따라 원상 회복하고자 한다면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안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주게 되는데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하고 철거되지 않다면 7월 1일 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아직 위반사항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차 지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12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명령하고 철거하지 않다면 2021년 1월 1일 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3차 지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행 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정명령에 각각의 시정명령에 위반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작년까지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민으로서 최대 5번만 이행강제 부과했거든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한테 최대 5번 부과한다?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횟수 관계없이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의 60년 만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빌라 만드실 분들은 법을 위반해서 빌라 만들어지게 되면 분양받는 분이 알면 그 위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계산해놓고 최대 5번 부과니까 그 5번 부과율은 이행강제금만큼 분양가격에서 빼줬거든요. 지금은 건물 없어질 때까지 지정될 때까지 무한정 이행강제금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진짜 싫어하시는가 봅니다. 강남 재건축도 싫어하시고 용산의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 싫어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대신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전국 어디에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하나 여쭐 게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 설비 한 20년 뒤에 그 시설 폐기물이 되면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오염물질 없겠습니까? 친환경 제품으로만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없던 발전할 정도라고 하면 그거 있거든요. 그걸 20년 내에 철거하게 되면 어디에 묻어버릴지 참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이번 정권에서는 건축은 참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 한번 봐놓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다. 부과 중지 찾으셨죠. 지정명령 받은자가 지정명령 이행한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부터 징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얘는 일반 국민 얻기는 법 감정을 위배한 사안입니다. 우리 범죄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 자수를 하게 되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저 1차 위반 시에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공부하기 전에는 법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냥 남들 다 하길래 옥탑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그 이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진 철거하게 되면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없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봐준다? 징수한다? 징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처리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징수해야 한다. 그래서 자수란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 자수를 했을 때 자수의 행동을 했을 때 봐주지 않는 것이 이행강제금의 특징이거든요. 이러한 두 가지는 통상적인 법 논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는 나올 게 많습니다.
가중하면 100분의 100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의 개념이 85에서 연면적 60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로 개정되었다라는 것 구분하시고, 종전에 인정했던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세제 부과 해수 5번 삭제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험에 보게 되면 그것 다 틀린 지문이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올해 하실 일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주택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